아이린 조현 코로나 19의 여파로 톱 배우들이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영화 배우가 된 아이돌이 극장가를 채우고 있다. 아이돌 출신 혹은 현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 관객과 만났다. 비교적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의 얼굴을 맡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은 냉정한 관객들로부터 각기 다른 스크린 성적표를 받고 있다. 더블 패티 5년 전 웹드라마 게임 회사 여직원들 이외엔 별다른 연기 경력이 없었던 레드벨벳의 아이린은 영화 더블 패티를 통해 배우 배조현으로 단숨에 주연 자리를 꿰찼다. 실은 유망주 우란과 앵커 지망생 현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앵커 지망생을 연기했다. 앵커 지망생이라기엔 부족한 발성 문제로 지적받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기대한 것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17일까지 14,452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사실 극장과 더불어 IPTV 상영의 무게를 실은 작품. 최근 영화의 각본지까지 나왔으니 신인 배우 배조현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시작이다. 지금도 IPTV를 통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니 EXID 출신으로 배우로 전향한 후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는 한이는 안희연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영화 박하와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환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어른들은 몰라요의 주연으로 발탁됐다.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10대의 임산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18세 임산부 세진의 유산 프로젝트를 돕는 가출 4년차 주영 역을 연기한다. 웹드라마 XX와 MBC SFA 하얀 까마귀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한이는 민감하고 파격적인 소재의 어른들은 몰라요를 선택하면서 제대로 된 스크린 도전에 나섰나. 한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할 무렵 어른들은 몰라요 작업을 하게 됐고 연기 활동에 대한 결심이 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베리굿 멤버 조현은 최근 영화를 두 편이나 선보였다. 어른들은 몰라요는 4월 개봉한다. 용누각 비정도시와 최면이다. 지난해 웹드라마 학교 괴담오지 않는 아이와 용누각 비정도시를 기점으로 배우로 얼굴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조현의 분량이 적었고 작품의 화제성도 낮았던 탓에 연기력을 입증하기엔 별다른 기회가 없었다. 용누각 비정도시는 지난해 12월 개봉해 3,038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조현은 오는 24일 개봉하는 두 번째 영화 최면으로 만회할 기회를 노린다. 최면은 최면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로 조현은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최면에서 조현과 호흡을 맞춘 이다윗은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박정선 기자 파크.정선넷 jtbc.co.kr 카피라이트 실간 스포츠 jtbc 컨텐츠 허브코 ltd 올라이츠 리저브드